너무 예쁘잖아.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친구들이랑 공원에 피크닉 가기로 해서 지금 나가 봐야 돼요. 아니, 나는 자전거 타고 올라간 거지? 벨립? 아니, 그게. 딱 1년 만에 갈라는데. 나는 2년 반? 걔네 뭐 몇 년 지나고 가지? 내려가면 바로 슈퍼마켓. 인정 인정. 감사합니다. 알라피뇨 우스. 이거 매운 향이 나나요? 냄새 너무 좋아. 맛있는 냄새, 약간 버거집에서 나는 냄새. 매운향이 입니다. 짠! 짠! 승진 축하해. 이거 그냥 모노에서 저번에 줄리 형이 사왔는데 진짜 맛있다. 보이자마자 샀어. 나도 이거 보임 이제 이거 사야겠다. 근데 이거 아무 모노폴이 없어. 색깔 뭐야? 미쳤어? 우리 집 애기거든요.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고생했어. 진짜. 나 아껴 먹고 했었는데. 아까 아껴 먹는 것 같아서 빼야겠다. 이거 빵에다가 이거 홈무스 얹어가지고 이거랑 먹으니까 천상의 맛인데. 그러니까 빵 여기 찍어 먹을 것 같아. 진짜 맛있어. 발사믹이랑 올리브 이렇게 있어. 이게 낫지. 예뻐 예뻐. 최선술 같아. 아까 승진이가 자기 오늘 최선술 같냐고. 주위 기운 좀 그렇잖아. 근데 나 이렇게 이 새끼. 최선술 OOTD로 유명하잖아. 바르셀로나 갔을 때 나 진짜 껍질 다 까지고 귀 고통스러워가지고. 선크림 안 발랐어? 오일 바르고 다 했는데. 500일에 떡먹고 술 잡은 거 같아. 아니 솔직히 아 진짜? 따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얼굴 나오게 찍었어. 아, 나왔다. 안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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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샴페인 산 것도 아니야. 샴페인 마실 이유를 주셨잖아. 맞아. 되게 적은데? 이만큼 줬어. 샵 뭐라로. 해기하고. 대구스타 쇼잉. 대구스타 쇼잉인가? 대구스타 쇼잉. 우리 친구들. 치. 아, 이거 찍어야 되는데. 아, 해야 돼, 해야 돼. 미안해요. 시야. 시대 소문 아, 6초. 죄송합니다. 치. 너무 추천돼 봐. 맛있어?
맛있다. 그렇지. 근데 진짜 맛있어. 응. 나 꼬리 좀 아, 진짜 소시 고생했다. 근데 진짜 맛있어. 효과 맛있어. 아, 도도한 거 봐. 근데 싹 다 새우잖아, 지금. 양파랑 그냥 찰떡이. 진짜 맛있어. 왜 그러고 있는 거지? 아픔했어. 깜찍이요. 이게 뭔데? 뭐야 이게 미루야? 못 보던 애가 왔지. 안 되지. 미루. 미루. 야. 내려와. 계속 관심을 가지네. 사바이벌. 이 친구 뮤직비디오 촬영하는 거 부탁을 받아가지고 요 며칠 찍는다고 정신이 좀 없었고 촬영은 오늘까지 마쳤고 이번 주까지 편집을 다 해서 이제 보내면 되거든요. Q&A도 빨리 찍어야 되고 아마 영상이 이미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눅스랑 계약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메일도 보내야 되고 학교 곧 개강이라서 곡도 써야 되고 할 게 많아서 스트레스를 좀 쇼핑으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여드렸던 이 화분 구매를 했고요. 저희 집 바로 앞에 또 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려서 책을 좀 샀는데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이거 자기 앞의 생이라는 책인데 이게 원래 제가 원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친구가 가져갔는데 안 돌려주고 있어서 그냥 하나 새로 샀고 약간 전공 관련 서적 같은 걸 좀 샀어요. 이미지 콘크리트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뽕비두 안에 책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 두 책을 봤었어요, 유학 초반에. 근데 그때는 약간 이게 읽을 엄두가 안 나서
사놔봤자 안 볼 것 같은데 이러고 안 샀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좀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불어 공부 겸 전공 공부 겸 읽어보려고 사봤고, 얘도 존 케이지의 실렁스 되어 있거든요. 읽어놓으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지금 집에 읽어야 할 책이 천지인데. 젓가락은 집기가 어렵다. 야, 오늘 짠. 고생했어, 앨범 보내느라. 저 에코백 들기 팁인데, 이런 에코백 안에 이런 똑같은 색의 에코백을 하나를 더 챙겨요. 그래서 가방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으면 안이 이렇게 되니까 훔쳐가기가 좀 힘들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에코백을 들 때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미루 누나 갔다 올게. 안녕. 노노노 살리. 아프죠? Ouais, j'ai ouvert. Non, il y a celle-là. Il est fini, lui. Après, je suis moins intéressée, mais ça. Bonjour, tout le monde. Bonj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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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스프레소 버추어 플러스 요 블랙 색상 새 제품에다가 요거 웰컴 키트까지 다 합해서 110유로 주고 구매를 했어요. 이걸로 아까 친구랑 같이 한번 해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왜 다들 맛있다 맛있다 하는지 알 것 같은? 제가 이렇게 자꾸 지름을 하는 이유가 프랑스에서는 학생들한테 그 주택 보조금이라는 거를 주거든요. 달달이 한 200유로씩 나오는데 제가 한 5달 정도 못 받고 있었는데 밀린 주택 보조금 받아서 이 커피 머신을 사고 이 식물도 샀어요. 제가 이거 한번 마셨던 거에 한 번 더 탄 거라서 이 크레마가 좀 남아있긴 한데. 와, 진짜 맛있어. 이제 이 테이블을 루봉꽝이라는 곳에 갖다 팔 거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놓고 요거를 분해를 해서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단 사진부터 좀 찍을게요. 개판이에요, 개판. 그래도 여기를 다 비웠습니다. 아직 미완성이긴 한데 요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미루가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할 때마다 이 테이블을 계속 흔들렸었어요. 되게 불안했는데 요거는 되게 튼튼해 보여서 마음에 듭니다. 이제 빨리 선정미랑 요런 나머지 개판인 얘네들을 정리를 좀 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학교 갑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좀 애매해서 반팔을 입긴 입었는데 뭔가 날씨가 애매할 것 같아서 가디건 하나 챙겨서 나갈게요. 그나마 가장 부피가 작은 걸로. 드디어 매일 비오던 날씨가 맑아졌어요.
rentrée, je pense. On se met sur Ready, on va voir. On va avoir le plaisir d'une heure avec Tangram, d'Antoine Boyer et Yeone Kim. Bonne soirée à tous.제가 파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쿠키집입니다. 열어보면 다라리도탕 방금 구웠나봐. 미쳤어. 얘네들도 이렇게 왔어요. 저는 얘네들 다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루에 하나씩 꺼내 먹고 그러거든요. 그 약간 요즘에 가장 큰 낙이에요. 싫어. 싫었어. 여기 다 깎았는데. 너무 괜찮아.
다 있어. 다 깎았어. 가도 된다니까.